디비디비딥 누구야? 디비디비딥 할라. 휩쓸려 내게 좀 더 깊이 딥딥딥딥딥 내게 좀 더 깊이 딥딥딥딥 뭔가 다른 걸 느껴 또 마주쳐 라이크 투 샥스 이게 뭔 소리죠 이게? 그냥 뭐 자기의 느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까지는 뭔가... 아직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. 말 안 해도 분명 위아 낙쿨 낙가체 원바이 내 먹이로 낚아챈다는 건가? 아 저한테 물어봤어요. 먹는 걸로 싸우는 거면은 거의 한 6, 7년 만났다고 봐야죠. 아니 먹는다는 얘기는 없어요. 낙가체 원바이 모든 너를 이렇게 한 입에 낚아채겠다는 얘기 아니에요? 아 나를? 방심하면 내가 너를? 19세인가? 아니 아직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요? 아직 오늘 잘 표현한 것 같다. 어, 이게 떨어지는 노래였네. 전 앞뒤가 안 맞는 줄 알았는데. 혁명천재 표현. 또 이 어려운 친구를 데리고 오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식물을 사서 얼마나 상사가 또 여기도 짜증나겠으면 아니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좋아요. 욕을 먹으면 더 잘 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그 욕을 준 사람이 또 직장 상사? 아니요 제가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 막 집에서 욕을 하고 있으면 식물이 듣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왜 욕을 할 일이 있을까 직장 상사? 너무 행복해.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게 너무 행복해요. 우리 강연 행복해요. 다들 목이 타고 본인이라면 관상을 볼 수 있고 뭐 신체 성격 뭐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. 대화가 가능해요. 네? 잠깐 보면 안 돼요? 하늘 보고 계세요. 잠시. 광야 무법자로 나왔어. 진짜. 농담 같지? 그 풀 레임이 광야무법자.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? 네, 소다가 그냥 거의 반 이름으로 살아온. 미안한데 나 본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. 아니야 말하지 마. 그리고요? 소다 뭐 운동장. 친구들이 되게 착한가 봐. 친구들이 부르는 거 좀 자극적이잖아요 보통. 아니야. 뭐지?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냥. 네. 쪼다라고 들어봤어요. 그냥 내 머릿속에 쪼다라고 들은 거야. 그냥 내 모습이 그런 그냥 쪼다는 처음 들어봤어. 아니 쪼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. 이런 이름이 나왔어. 솥밥이야 솥밥. 솥밥 솥밥 진짜 맛있는 거 알죠? 솥밥 보글보글보글 끓다가 딱 스팀 연기 딱 열면은 막 물 부어서 우리 누룽지도 먹고 해도 그냥 끝이 없어. 솥밥 저는 솥밥이에요 솥밥. 이거 은행 창고 아니야? 그럼 언니 좋아하는 향수 있어요? 향수야? 저 안 나지? 나 안 나지? 미니 팬미팅. 아 미니 팬미팅? 막 한 방에서 하는 거 다른 가수들 이거 다 하던데? 아 그래요? 난 다른 가수들이 한 거 안 해. 근데 그때 알겠어요. 해볼게. 생일 파티나 이런 거. 아직도 2랑 3 좋아해요? 내가 2랑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. 근데 왜 이런 거예요? 오빠 저 귤 23개만 사다 주세요.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아 우리 이번에 앨범 2,300만 장 팔렸으면 좋겠다. 약간 이렇게. 진짜 23일 날 시계를 달라. 뭐. 근데 이제 그 정도 짬밥은 아니에요. 근데 그 의미가 좋아요. 3위, 2위는 1위를 바라보면서 항상 달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자 그래서 그냥 그런 거지. 완전 멋진 의미였네요. 그냥 되게 그냥. 그냥 인생이 약간 노력인 것 같아. 웃겨요? 진심이에요. 제가 팔에 점이 있는데 어렸을 때 수박씨 같다고 되게 놀림을 받았단 말이에요. 점이 그때 되게 싫었구나. 약간 이렇게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근데 웃음은 안 나오는? 웃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또 용안 장명소에서 이름 지어주시면 제가 좀 더 애정을 가져보고자. 근데 네. 웃을 뻔했어. 괜찮아요 웃음. 아 근데 이제는 너무 괜찮아요. 이렇게까지 에이,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. 네? 욕하잖아요. 근데 저 진짜 잘 욕은 안 해요. 그렇게 안 생겼죠.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자가 욕은 하지 마라. 아 담배는 펴도 되는데 그렇게 생겼죠. 원 투 잠깐만요. 1, 2 잠깐만 1, 2 까먹었어. 파랗게 날새 파랗게 날새 혼자
서로 주시하는 여기는 안 바르는 게 낫겠다. 아 주말이라 그렇구나. 이래서 아침 시간인데 한강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. 어 아저씨 스쿼트 와. 어. 아니에요. 오래 살 장수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거든요. 아 좀 단순한 이름이 나는데 아 이건 안 돼 하면 안 돼. 젠장. 얘는 MZ세대예요. 네. 요즘 친구잖아요. 네 맞아요. 젠장. 저는 화분을 집에서 키우고 있어가지고 네. 화분이 이게 커피. 얘가 근데 아 그렇구나. 얘가 지금 좀 쑥스러워하네요. 다윗이 옷을 안 입혀줬잖아요. 아. 방송 나갈 때는 모자이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어. 하체. 아. 원숭이 좋아해요? 어, 제 원숭이띠예요. 미쳤네. 벌거벗은 원숭이로 갈게요. 아. 사인 CD. 우와. 우와. 우리 원숭이한테 해줄게요. 원숭이. 양옆으로는 안 보이고 저 다리 사이로 보이는데 머리카락을 엉덩이 밑에까지 처음 붙여봤어요. 그쵸? 맞아요. 누구 아이디어였나요? 어 정말요? 누가 했죠 저 머리는? 오 진짜? 아 대박 역시 금손 그쵸 최고 최고 여기 다 같이 최고 저 스타킹이 저는 만든 거라면서요 그쵸? 오 누구의 아이디어예요? 그쵸. 이렇게 해주세요 오 멋있다 나중에 한번 빌려드릴게요 아 네 소녀시대에서는 누가 라이벌 여성합니까? 어 유리랑 수영이요 그러면 유리로 할래요? 수영이로 할래요? 유리 오케이 네. 유리 그 소녀시대 할 때 유리가 그랬어요? 어, 야, 얘 보게? 얘 어, 보게? 저, 아니요, 저를 편두통을 유발할 만큼의 라이벌은 아니었어요. 아, 우리는 사이가 좋았다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. 그러니까 턱 끝까지 차올라, 가쁜 너의 숨을. 아, 뭐, 가쁘든.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야? 그 유리가. 아, 유리를 하지 마요, 이게 안 되겠어. 숨을 줘요. 아, 안 돼, 안 돼, 그거 안 돼, 위험해. 내 왕 골반 봤어? 내 골반보다 더 큰 사람 봤어? 그 다음에 여기 손에 끼고 있는 거 봐봐. 이런 멋있죠? 지금 여기 보세요, 여러분. 제 골반. 어떤 거미가 와도, 어떤 누가 와도 이 골반 못 이겨. 별명이 있어요. 궁뱅이. 궁뱅이? 궁뱅이. 궁뱅이? 궁뱅이. 궁뱅이? 뱅이. 나이스. Very nice. 새를 키우고 있어요. 걔는 이름이 뭐예요? 초롱이요. 초롱이. 눈이? 롱자 돌림이에요. 롱자 돌림이에요? 한국 사람 그런 거 참 좋아해. 어, 전화 왔어. 번호가 팔렸나 봐요. 대출 받으려고 자꾸 전화가 왔네. 저희 엄마의 걱정 인형이에요. 그래서 그 걱정이 생각 안 나는 이름이나 별명이 있으면 좋겠다. 이 걱정을 덜어드려라. 네. 걱덜. 긍정은 해요, 해. 웃어. 나 아이디어 고갈랐어. 제 이름 영어 표기할 때 써니거든요. 어, 써니예요? 네. 써니 이름 도영 친구야. 아니. 입 좀 더 깊이. 아팠어요? 아, 나 좀 불러. 아, 나 다녔어요. 언니 아예 없어요. 아, 무서워. 아, 진짜요? 소녀시대 가수 뒤에 담당하고 있네. 지금은? 소녀시대. 아 오케이. 이름이 뭐시죠? 이름은 송창진이고요. 얼굴 왜 이렇게 빨개? 한잔하고 왔어요? 현우씨 성격은 어떤가요? 밝아요. 솔직히? 좋아요. 솔직히? 이거 힘들다. 이럴 때 힘들다. 뗐을 때. 뗐을 때? 어 귀여운데? 제가 어디에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요? 제가 최근에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오. 빨아들이고 지나가면서 싹 닦고 이렇게 한 번에. 아! 상진 씨가 되게 집요하긴 하지만 진짜 일을 잘해요. 교과서 같다 약간. 그래서 떠오른 게 그 로봇 청소기를 창진아 한번 불러보세요. 창진아. 창진 씨는 이름 붙이고 싶은 게 뭐예요? 아 저는 별명이요. 오 죽었다 이제. 어, 눈썹 문신한 거예요? 자연산입니다. 자연산이 화로 오케이. 제가 알기로 창진 씨가 춤을 화로처럼 좋아해요. 리듬만 살짝 보여주세요. 네? 왜 화로였는지.
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? 나요. N1, N2, N3, N4 이거예요. 더 챙겨야 돼. 그렇지. 아 가자, 아, 가자. 입 좀 더 깊이. 한 달 동안 태연이랑 집에서만 놀기. 오. 한 달 동안 반대 거. 무조건 반대 거. 티파니랑 새벽 6시까지 매일 놀기 한 달 동안. 티파니가 못 놀걸? 요즘에는 태연이보다 더 집순이라고 할 만큼 집순인데 여기서 뭐가 걸리냐면 태연이랑 계속 놀아야 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. 와 오늘 업무를 이렇게 많이 했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? 아 진짜 예약을 지금 아,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고갈난 시점에 지금 예약을 제가 세 달째 기다렸거든요. 우선 드러나 볼게요. 제 뚜껑인데요. 보이시나요? 나 알아. 아, 전우자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이 친구 사랑이 우러나서 좀 부를 수 있는 이름 뭐가 있나. 어, 제가 지금 3개월 기다렸거든요. 네, 데미지를 너무 줬어요, 제가. 데미지. Damn. 오케이. Damn. 그쪽은 근데 내가 또 전문이에요. 잘 왔어요, 네. 그쵸. 이 병원 갔으면 돈 2천 원 깨졌어. 정말요? 좀 사실적으로 좀만 적을게요. 네, 저는 솔직한 거 좋아해서 네, 선생님 찾아왔거든요. 네. 아, 어서 오셔야 돼. 자꾸 선생님 하시는 거. 아, 저는 원래 만나는 분마다 선생님. 아, 뭐 사장님. 오케이. 혀가 좀 나이스. 네? 분위기와 성격이 많이 태연 씨 그렇게 지적지적거리는 아니에요? 네네. 어머, 지적지적거리는 초콜릿 아니에요? 에이, 죄송해요. 예예. 예. 제가 너무 태연 씨가 준 거잖아요. 아. 요즘 성격이 어때요? 흘러가는 대로 가자. 그리고 할 말은 하자. 왜냐면 중요해요.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. 그쵸. 야무진. 이뻐 죽겠네.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네.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는 사람이 흘러가는 대로 가자? 웃겨야 되겠네. 없어도 돼요. 그냥 그치. 너가 웃겨. 좋은 거죠? 지금. 나는 다 볼 수 있어, 이렇게. 태연이가 집에서 두피 관리하는 모습. 걱정해서 그 친구가 될 것도 안 돼. 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. 어떻게 조이, 엔조이, 즐겨라. 얘 볼 때마다 웃어. 아 미치겠어. 선생님. Enjoy. You know what I'm saying? 진짜 마음에 들어. Enjoy. Enjoy. 네. 조이야. 네. 약간 이렇게 하면 더 좋아. 꽃가루를 날려. 잘 됐다 진짜. 잘 됐어요? 힘 받았다. 힘 받았다고요? 힘! 아, 힘. 힘은 매일만큼 왔잖아. 기분 좋다. 이제 가자 이제. 그치? 우리. 재밌었다. 가자.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건가? 네. 근데 이거 가져가도 돼요? 아, 태연 씨. 아, 죄송해요. 나 다음 이거 개업해서 다음 거 또 개업해서 또 열 수도 있는데. 네. 세상에 영원한 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영원한 게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언니를 좋아하고 난 뒤로 효연 언니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이 변치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어서 영원이란 걸 믿기로 했어요. 진짜? 그러니까 소시로도 솔로 김효연으로도 DJ 효로도 오래오래 영원히 함께해요. 사랑합니다. 와 이거 진짜 감동이다. 그렇죠? 영원한 게 왜 없어? 우리 구호도 뭐예요? 지소, 앞소, 영소잖아요. 영원한 거 있어요. 만들면 되지. 감사합니다. Thank you so much. 뭐? 아!